안녕하세요. 윤참 영어 영문법. 간단 명료하게 영문법의 체계를 잡아줍니다. 참영어 교육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행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시제는 영어로 progressive 또는 continuous tense. progressive. continuous tense. progressive는 점진적인이고, continuous는 계속하는, 그렇죠? 점진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형태는, 자, 요세 가지가 있죠?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진행 시제, 미래 진행 시제. 근데 중요한 건, 자,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시제는 앞에가 비동사예요. 앞에가 비동사. 근데 현재 진행이면 앞에는 비동사의 현재고요. 과거 진행이면 비동사의 과거, 미래 진행이면 비동사의 미래인 will be요. 근데 뒤에가 뭐예요? 전부 다 ing입니다. 이 ing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현재 분사라고 하죠.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거. 그럼 ing는 변합니까? 불변합니까? ing는 현재 분사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진행 시제에는 뒤에 현재 분사가 오고요. 그 앞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비동사가 현재, 과거, 미래로 변합니다. 쉽습니다. 자, 진행 시제에는 뒤에 현재 분사가 있고 앞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현재 진행이면 비동사의 현재 플러스 현재 분사. 과거 진행이면 비동사의 과거 플러스 현재 분사. 미래 진행이면 비동사의 미래인 will be죠. will. 조동사 will에다가 비동사의 동사 원형 will be ing. 중요한 건 현재 분사는 불변이고 앞에 이 비동사가 변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뒤에 있는 현재 분사만 보면 이걸 진행시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비동사가 없으면 그냥 현재 분사만 나온 거고 진행시제가 아닙니다. 비동사가 없으면 현재 분사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 그러니까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시는 게이 진행시제를 보고 이 비동사하고 여기 보통 ing는 일반 동사의 현재 분사가 오거든요. 그럼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같이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 여기서는 지금 동사 역할은 비동사가 하는 거고 비동사에다가 이 현재 분사를 더함으로써 현재 분사의 그 의미가 진행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하여튼간 동사는 비동사가 동사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시제, present progressive tense 또는 present continuous tense, progressive 점진적인, continuous 계속되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하는 현재 그걸 나타내는 시제죠. 자, 언제 사용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비디오를 찍고 있죠? 그럼 I am making a video about English grammar now. I'm making a video about English grammar now. 나는 만들고 있습니다. A video 영상을 about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에 대한. 또는 현재로 표현될 수 있는 긴 시점 동안. 자, 현재로 표현될 수 있는 긴 시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번 주. 그렇죠? This week. 그 전주까지는 뭘안 했어요. 또는 이번 달. This month. 또는 올해. This year. 자, 예를 들면, 나는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영어 문법에 대한 이번 달에. 그러면 그 전달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죠. I'm making videos about English grammar this month. I'm making videos about English grammar
this month. I'm making videos about English grammar this month. 자, 형태는 비동사의 현재, I am, 그렇죠? I am making, 현재 분사, making, 저 make라는 동사의 원형에다 ing, 그렇죠? I'm making video, 나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해석은 이 동사 원형, make, 만들고, 만든다의 진행시체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해석은 뭐뭐하는 중이다, 뭐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making, 나는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중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We are studying English grammar now. We are studying English grammar now. 자, 주어가 위죠. 그럼 비동사나 일단은 현재니까 위에 대한 비동사 현재 아고요. 그리고 study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 그러면 study, 공부하다를 어떻게 해석해요? 공부하고 있다. We are studying.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죠. 그냥 study만 있으면 우리는 공부한다인데 앞에 아가 붙고 그 주어가 위니까 그 다음에 ing가 붙으면 이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영문법을 지금. We are studying English grammar now. 세 번만 읽어보세요. We are studying English grammar now. We are studying English grammar now.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this year가 붙죠. 그러니까 현재로 표현될 수 있는 긴 시점 동안. 그러니까 this year, 올해 내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년까지는 안 했어요. She's studying hard. 자, 그녀는 is studying, 공부하고 있습니다. hard. 여기는 비동사가 is예요. 왜? 주어가 she니까. 그렇죠? 주어가 we면 are고요. 근데 현재니까 비동사의 are, 비동사 is요. 주어 she에 대한. She's studying hard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this year. She's studying hard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this year. She's studying hard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this year. 그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하여 this year, 올해. 자, 보겠습니다. Humans are enjoying the unprecedented level of convenience. Humans are enjoying the unprecedented level of convenience.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자, 인간들은 are enjoying 이게 복수죠. human에 s가 붙어서 그러면 r을 붙여야 돼요. enjoying 누리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the unprecedented level. 자, 설레없는 level 수준의 convenience 편리함이죠. 편리함의 그 설레없는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Brought on by the internet in the 21st century. Brought on by the internet in the 21st century. 이 brought은 bring이라는 타동사의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인데 앞에 있는 이 the level of convenience를 수식해주죠. 그러니까 brought on 하면 가져와진입니다. bring on, 무엇을 가져오다. brought on, 가져와진 by the internet, 인터넷에 의해서 언제요? 21세기. Humans are enjoying the unprecedented level of convenience brought on by the internet in the 21st century. 인류는 누리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수준의 편리함을 가져와진 인터넷에 의해서 21세기. 제가 이거 순서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21세기에 인터넷에 의해서 가져와진 즉 인터넷이 가져온 전례없는 수준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말 일반적인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죠. 이게 영어 어순입니다. 자,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근데 이 동사가 뭘 가져와요? 목적어를 가져오죠. The unprecedented level of convenience. 그 다음에 of convenience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brought은 이게 과거분사. Bring something on, 뭐뭐서 가져오다. 과거, 이게 과거 타동사고요. 목적어, 이거는 뭐냐, 오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By the internet, 인터넷에 의해서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Humans are enjoying the unprecedented level of convenience brought on by the internet in the 21st century.
과거 진행, past progressive. past progressive tense 또는 past continuous tense죠. 자, 사용하는 경우 과거의 한순간 또는 과거로 표현될 수 있는 긴 시점 동안에, 이거 똑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일의 표현입니다. 형태는 뭐죠? 비동사의 이게 과거 진행이니까 비동사의 과거 플러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불변이요. 비동사의 과거. 그러면 해석은 뭐뭐하고 있었다. 뭐뭐하는 중이었다. 예문 보겠습니다. I was taking a walk when you called me last night. I was taking a walk when you called me last night. 자, I was taking a walk. 나는 산책하는 중이었다. When you called me. 너가 전화했을 때 나에게 어젯밤. 그렇죠? 과거의 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이게 과거 진행입니다. I was taking a walk when you called me last night. When you called 하지 마시고 when you called me. When you called me last night. 다음에 last year she was studying hard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Last year she was studying hard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작년에 그녀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Hard, 열심히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표현될 수 있는 긴 시점 동안에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일. 자, In the 19th century, humanity was suffering from war and starvation. In the 19th century, humanity was suffering from war and starvation. 자,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humanity. Humanity는 단수 취급합니다. 아까 앞에는 humans에서 humans r을 썼죠. Humans 이거는 복수고요. Humanity는 단수 취급합니다. 인류는 was suffering from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뭐로부터? War 전쟁과 starvation 굶주림으로부터. In the 19th century, 19th th 발음하셔야 돼요. Century humanity was suffering from war and starvation. suffer from, 무엇을 겪어서 고생하다. suffer가 자동사입니다. 미래 진행 시제, future progressive. 사용하는 경우는 미래의 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을 것을 표현합니다. 미래의 한 시점, 미래니까 뭐뭐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강한 확신의 표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거죠. 강한 확신이니까 뭐뭐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형태는 미래니까 비동사의 미래예요. 그러면 will be 정해져 있죠. 주하고 상관없이. will은 조동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앞에 아까 보시면 현재 진행은 비동사의 현재. 과거 진행은 비동사의 과거인데 조동사가 오면 무조건 비동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will be ing입니다. will be ing. 해석은 뭐뭐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하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뭐할 것이다는 이게 단순 미래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미래진행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자, You'll be living with me next year. You'll be living with me next year. You, 당신은 will be living, 살고 있을 것입니다. With me, 나와 함께 next year.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는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건 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넌 나랑 살고 있을 거야 내년에. You'll be living with me next year.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You'll be living with me next year. 너는 살고 있을 것이다. 나와 내년에. I'll be studying in America 2 years from now. I'll be studying in America 2 years from now. 나는 will be studying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2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년이니까 2년 후에죠. 미래의 어떤 순간, 미래의 2 years from now. 지금부터 2년 후에 미국에서 나는 공부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강한 확신이죠.
I'll be working for Samsung by the time she graduates from university. I'll be working for Samsung by the time she graduates from university. I'll be working. 나는 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일할 것이다 하시면 안 돼요.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뭐 일하는 중일 것이다. For 삼성, 삼성에서 삼성을 위하여 by the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쯤 이 by the time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옵니다. She graduate from university. 그녀가 대학에서 졸업할 때쯤 나는 일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에서. 자, 중요한 건 by the time이 종속 접속사인데 그녀가 졸업한다. 미래인데 she will graduate 하지 않고 단순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시제. 자, 때를 나타내는 종속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she will graduate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graduate university가 아니라 graduate from university. graduate은 졸업하다예요. I'll be working for Samsung by the time she graduate from university. 외우셔야 합니다. I'll be working for Samsung by the time she graduate from university. 나는 일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에서. 삼성에서를 for 삼성 하셔도 되고 with 삼성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졸업할 쯤에는. By the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쯤. 종속 접속사. when은 주어가 동사할 때고요. 정확한 시점이고 by the time 주어 동사는 어렴풋한 시점입니다. 그 즈음에 즈음이라기보다는 즈음이 맞겠죠. graduate 졸업하다. 이 from 잊으시면 안 돼요. 뭐뭐로부터 졸업하다. graduate 졸업하다. graduate from은 뭐뭐로부터 졸업하다. 뭐 고등학교로부터 졸업하다.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다. graduate from college. Graduate from university. 자, 지금까지 진행시제를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곧 다음에는 완료시제를 가지고 그중에서 현재 완료시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